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 군 당국이 어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전면 중단하고 헝게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기로 한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에 대한 우리 측의 화답이기도 합니다. 북측도 어제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남북 간에 언제 이런 때가 있었는가 싶기도 합니다. 부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65년 쌓인 남북 적대와 대립을 말끔히 씻어내고 남북 화해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의 새로운 한반도를 확실하게 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하죠. YTN 라디오 출발세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무 모친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갑질 폭행 폭언 동영상도 공개됐는데요. 경찰이 이에 대한 내사에 그 착수했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한진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한진 오너 일가의 그 갑질 행태. 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역시 이제 우리 재벌그룹에 있어서의 그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은 그 재벌그룹들을 운영할 만한 그런 어떤 자질이나 그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분들이 좀 재벌 그룹들을 운영하면서 재벌 그룹에도 상당한 경영적인 위험들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들인데요. 재벌 가문이라고 한다면 뭐 교육이나 등등 이런 데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이 자랐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은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게 있고 우리가 지시하는 거에 대해 잘 따라야 된다인데 자신들의 뜻대로 잘 따라지지 않으면 이제 그거를 굉장히 격하게 감정으로 폭로하고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그 특권 의식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이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에 이어서 그 모친인 이명희 이루재단 그 이사장으로 이제 보이는 이 갑질 폭행 폭언 행태를 담은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김남근 변호사께서도 이 동영상 혹시 보셨는지요? 예, 예, 봤습니다. 예, 뭐, 결국 이제 곧 나타난 행태들을 보게 되면 뭐 전형적인 이제 폭행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뭐, 문서 같은 걸 집어 던지고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문서 뭐 송괴행위 같은 경우도 형법상으로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이제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어서 만약 이제 그런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에 정해진 형보다 2분의 1 가중되는 그런 형들을 이제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경찰이 대사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런 행태만 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조현민 전 전무도 이번 주 중으로 그 경찰에 그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형사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질까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뭐 물컵을 집어 던지고 했으니까 그 분에 대해서 폭행죄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해죄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네. 폭행죄는 이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게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상습 폭행죄에 대해서는 그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상습 폭행죄도 역시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저희가 이런 것을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그 처벌이 가능할까요? 뭐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네. 상습 폭행으로 인정이 될 경우는 2분의 1을 가중하니까 3년 이하의 징역, 이제 한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그렇게 뭐 큰 형을 받을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아닙니다만. 네. 경찰이 아닌 이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이제 밀수입에 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용을 받을 수 있는 형이어서 그 부분이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이 갑질 행태가 한진 오너 일가의 그 비리로 좀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했던 네, 그 밀수와 그 탈세 의혹인데, 자, 이게 사실일 경우에, 수화물 전단팀까지 줘서 사치품을 이제 밀반입 해왔고, 이게 그, 청수 일가들을 위한 이제 그 개인적인 물품이었다. 이거는 이제 청수 일가뿐만이 아니라 대한항공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 한진 일가들이, 그 자기의 명품 같은 걸 수입해 올 때 그걸 항공기 부품 같은 것으로 이제 그 속여가지고 그 관세청 이제 통과를 했다라든가 네. 또 뭐 KIP라고 해서 코리안 에어 아마 VIP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만 대한항공 귀빈이라는 이름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붙이면 지금 회사 물품인 것처럼 이렇게 네. 취급을 해가지고 회사 물품이니까 당연히 이제 운송료를 내지 않게 되고요. 또 항공기 부품은 또 항공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면세 대상이 되거든요. 네. 내지 않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런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회사도 조직적으로 가담을 한 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의 범위라든가 처벌의 정도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한항공 총수 일가뿐만이 아니라 대한항공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더 문제는 대한항공 관계자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세관 직원과 그 상주하는 그 항공사 직원들이 서로 좀 얼굴을 좀 잘 알고 있어서 의전 직원이 붙으면 바로 그 VIP라는 것을 알고서 이 세관에서도 알아서 그냥 통과시켜줬다. 이제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관행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뭐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이 세관 자체도 경찰 수사의 그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당연히 이제 대한항공 총수 일가라는 분들이 어떤 그 관세법상에 있어 조사를 안 받아야 될 무슨 외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당연히 이제 소지한 물품이 어떤 명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조사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는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면 뭐 이제 직무유기죄나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네. 만일 이제 무슨 뇌물이나 대가를 받고 그런 행위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 뇌물죄 같은 것도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언론에 나오는 얘기하면은 이제 이 세관이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쪽 부분이 아니라 네. 주로 이제 그 상주 직원들이 통과하는 보안 검색 그 인천공항 보안 검색 요원들이 검색을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출입을 했다라는 걸 보면 네. 인천공항공사 쪽하고도 이제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 상주 직원이 통과하는 것으로 총수 일가들이 통과를 하면서 그런 세금을 그 세관 조사를 받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관보다는 그 인천 공항공사가 더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양쪽이 네. 다 문제가 있을 수 네. 있어요. 이건 경찰이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관세청도 그 지난 주말에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그 자택에 이어서 어제는 대한항공 본사하고 이 조 전 전무죠, 이 조 전 전무 그 사무실을 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자, 이 관세청의 같은 조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제 관세청에서는 결국 명품 같은 경우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밀수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혐의점을 잡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삼남매에 있어서의 그 집을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아마 그 신용카드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서 그 신용카드 해외에서의 사용 내역과 세관에 신고한 내역들을 대조하면서 네. 결국은 구입한 것이 해외에서 구입한 게 확인이 되는데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런 밀수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색에서 이제 뭐 한진관광 사무실이나 대한항공 본사 같은 데를 압수수색한 것은 회사가 그 밀수하는데 이제 관여를 했다라는 혐의점들이 이제 많이 제보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 밀수와 그 탈세 의혹이 그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액수가 5억 원이 넘을 경우는 5년 이상 이제 그다음에 무기징역까지가 가능한 중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물품 원가의 이제 두 배까지 되는 그 벌금이 이제 병과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그런 밀수를 한 경우에서는 3년 이상의 이제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물품 원가의 두 배의 벌금이 같이 병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들여온 이제 물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이 가중처벌 된다는 이야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오너 일가가 그 해외에서 그 사들인 제품을 이제 회사 돈으로 구매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개인 카드가 아니라 이제 법인 카드를 사용해서 명품들을 구입을 했고 들여왔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그 업무상 횡령죄가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네. 뭐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 그다음에 뭐 5억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제항공사의 그 등기 임원이 그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조현민 전 전무가 이 미국 국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에서 무려 6년 동안이나 등기사로 그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이 사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그 당시는 항공법이고요. 2017년도에 이제 지금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이렇게 법이 몇 개로 나눠졌는데요. 그래서 항공사업법에 의하게 되면 그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면허 취소 사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항공 규정이죠. 항공사업은 이제 국가의 안보나 뭐 그런 이제 그 항공 안전이 중요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이 국내에 있던 항공사업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 조현민 전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한국적을 포기하고 이름도 이제 외국인 이름을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법인 등기부 등본에도 그 외국인 이름 영어로 이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법인 등기부 등본만 봤어도 이제 외국인이구나 임원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진에어의 경우에는 이제 두 번이나 이제 사업 범위의 변경이나 그 대표이사의 변경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심사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 등만 봤으면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아마 국토부 내 직원들은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심사하는 제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에는 분명히 외국인이 임원인지를 확인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법인 등기부 등본만이 아니라 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었고 그런 이제 자료를 내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 외국인이 임원이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관세청이나 이 국토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조영호 회장이 그 논란이 커지자 그 사과문을 냈고요. 이 조현아, 조현민 두 자녀의 그 경영 퇴진 그리고 그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 이제 이런 수습책을 내놨는데요. 이 수습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조현아 그 전무도 땅콩 해양 사건 이후에 이제 집행유예 기간도 안 지났는데 다시 경영에 이제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어떤 여론의 몰매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경영적인 능력이나 자질의 의심을 받고 있는 이 3세들을 경영에 참가시키지 않겠다. 앞으로도 영구히 그런 이제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밀수 의혹 이런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해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네. 상황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비난들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1분 46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환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의 출근길 정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쪽으로는 신내 나들목부터 하월곡 램프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도 도심 방향 노원교부터 마들 지하철도 구간 다시 월계 1교를 지나서 상동교 부근까지도 이제 30km 내외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3번에서 평촌 나들목 구간에서는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4차로를 통제하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계양부터 송내까지 6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데 아직은 부천부터 출근길 정체가 많은 상태인데요. 신월까지 3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경제 시선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곡절 끝에 그 한국 GM 일단 법정 관련제 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60여일만이다, 70여일만이다 이게 많은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설날 설 연휴 전, 올 설 연휴 전에 군산 공장 폐쇄하겠다라고 발표한 것 기준으로 보면 60여일만이고요. 미국 GM 본사가 한국 GM을 포함한 글로벌 GM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건 2월 6일 날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한 70여일 만인데요. 뭐 극적으로 어제 오후 5시가 데드라인이었는데 그 전에 노사 자구 합의안에 합의를 한 거죠. 가장 핵심쟁점이 이제 폐쇄하려고 했던 군산공장에 남아있는 근로자 680여 명에 대한 그 처리 문제였는데 무급표직은 실시하지 않고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를 하겠다라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신차 생산을 부평과 창원공장에서 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내일부터 25일부터 26일 이틀간 노조는 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마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또 통과가 안 되면 또다시 처음부터 원점부터 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희망퇴직 시행 이후에 그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서 노사가 별도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결국 문제를 좀 뒤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산업은행이나 정부가 준 데드라인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모든 협상은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거는 일단 결국은 미봉을 한 거죠. 미루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어떤 뭐 노조가 또 다른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사직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되면 뭐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불씨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덮고 넘어가자. 데드라인은 지켜야 하니까 파국은 네. 면하자라는 데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정 관리는 피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산 넘어 산입니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희망퇴직 이후에 그 문제도 있고요. 이제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GM 본사와 산업은행, 미국 GM과 한국 정부 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현재 출자 전환을 하기로 했어요. 빚은 되게 많잖아요. 한국 GM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 전환을 하는데 출자 전환 이후에는 또 이제 그 감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균등 감자를 할 거냐. 즉 대주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차등 감자가 있는데 아니면 지분율만큼 좀 균등 감자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차등 감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산업은행이 지분을 일부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그 네. 부분에서 미국 GM이 그러느냐가 문제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미국 GM이 지금 급한 불 껐다고 해서 바로 팔고 나가면 어떡할 거냐. 장기 투자를 해. 장기 경영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신규 네. 투자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GM이 요구하는 게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부평 창원 공장을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게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신규 투자를 하고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 10년 이상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10년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때 기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대 원칙을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그러나 어젠가요? 뭐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지원 쪽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뭐 지방선거도 있고요.
이게 가장 첨예하게 되는 게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군산과 창원과 부평의 민심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조선에 이어 자동차 공업 그리고 협력사까지 이어지게 될 거거든요. 지금 청년 실업률 실업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GM 자체적으로는 가장 시급한 게 무너진 판매 네트워크, 대리점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고 다시 재구축을 해야 되겠고 판매량을 좀 회복하는 걸 텐데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요. 지금 법정관리는 피했지만 법정관리라고 나오는 그 기업의 물건을 쉽게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자동차 보통 사면 최소한 보통 평균 한 7년 정도 보유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고차 값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불안하잖아요. AS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 창국 GM이 어떻게 될 거냐. 아무도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자세하게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능하면 차를 어떤 차를 사겠냐는 거죠. 그게 이미 판매량에서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판매량이 52만 대였는데 올 들어서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할인도 해주고 하지만 잘 소비자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2022년이나 돼야지 창원공사에서 신차가 생산이 되거든요. 네.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차거든요. 신차가 언제 어느 시점에 나오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마음을 열지가 앞으로 상당히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GM으로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만만치 않아서 어려운 도전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이 엘리엇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라고 하죠. 이 엘리엇이 그 현대차 그룹의 그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까?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가 내놓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은 모비스와 글로비스, 그래서 글로비스의 모비스의 사업 부분을 넘겨주고, 이 사업 부분을 넘겨주면서 합병을 하는 형태인데, 엘리엇은 현대차와 모비스를 합병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엘리엇이 그 글로비스 주식은 거의 안 가지고 있거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의 지분을 뭐 한 평균 한 1.5% 정도 들고 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되면 현재 현대차가 만들어 놓은 지배구조 개편하는 대로 하면 엘리엇이 얻는 이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 모비스를 합병하고 지주사를 전환하고 그리고 현대차 모비스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특별 배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주주들도 여기에 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주총이든 가봐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현대 그 엘리엇이 삼성 물산 때와 비교해서는 지분율이 현격히 낮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현대차 그룹에서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현재 보고 네, 있는데 뭐. 다른 외국인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인데 결국 배당은 현재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렇군요. 자,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그 앞다투어서 그 가상화폐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코인 공화국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현재 지방선거 이미 가상화폐 투자 열기는 상당히 잠잠해졌잖아요. 많이 죽었죠. 공약을 만들 때쯤에 아마 작년 말부터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올해 초 출마를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가상화폐 관련 공약을 막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폐기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상화폐 발행에 나서겠다라고 한 후보만 지역별로 보면 한 10곳이 넘습니다. 네. 서울, 부산, 경기, 경북, 충북 어지간한 지역 다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 서울 코인, 뭐 경북 코인, 뭐 충북 코인 뭐 다 나올 겁니다. 네. 이런 대한민국의 코인 공학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장도 뭐 지금 이제 출마를 선언했는데 S코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코인. 맞습니다. S코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요. 각 시군구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코인을 가상화폐를 네. 발행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면 이 공동체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 지역 단위 지역 화폐 이런 구실을 할 수 있다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가상화폐가 지속 가능하겠느냐? 네. 그 단체장이 만약에 임기를 다하고 그다음 또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겠죠. 화폐의 가장 중요한 건 신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그 해외 출국자 가운데 여성이 남성을 처음 추월했습니까? 이제 승무원을 빼고 보면요. 네. 그동안 승무원은 대부분 여성들이 많으니까 빼고 봤을 때 여성이 남성 해외 출국자보다 많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1%, 0.3%포인트 정도 많은데 네. 연령별로 보면 그 특성이 딱 보여요. 출장을 많이 가는 30, 40대에서는 남성이 많고요. 네. 여행자가 많은 20대와 60대 이상을 보면 여성이 더 많습니다.
남성은 그렇군요. 출장, 여성은 여행.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이제 처음으로 해외 추월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네요. 생명보험사의 그 주택대출 금리가 3년 6개월 만에 연 4%를 넘어섰다죠?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고 계속해서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3년 6개월 만에 연 4%대, 가상금리를 포함한 5%대가 뭐 넘어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풍선효과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걸어 잠글 때 상당 부분의 대출자들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험사의 대출로 갈아탔단 말이죠. 네. 이게 변동대출 금리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상승 속도가 은행에 거의 뭐 한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은행이 한 3개월간 0.04% 정도 올랐는데 0.04%포인트 올랐는데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15%포인트 한 3배, 4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권 대출 받으신 분의 이자 부담이 훨씬 커서 이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게 그 주택연금제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이대로 두면은 그 손실이 우리 뭐 8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제 연금자 붙이면 무조건 손실이고 그러게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요.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다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주택연금은 뭐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요. 이걸 연금 형태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그 주택연금 설계된 걸 보면 매년 2.1%씩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연금을 주는 걸로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앞으로 그럴 거냐. 그 부분의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전망입니다. 예상과 가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2% 이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훨씬, 그러니까 말을 예를 들어 그 물가상승률 를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 다른데 2%포인트 매년 상승한다라고 하면 네. 0.6% 정도 주택가격이 상승할 거다. 2% 이상 상승할 걸로 보는 가정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고에서 8조 원 가까운 7조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거 어떻게 메울 거냐. 네. 국고 손실이고 세금으로 메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KDI 예측이죠? 맞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한 주 동안 청취자분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우리 사회의 그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한국 사회 여론의 내비게이션,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그 댓글 조작 사건이죠. 이른바 그 트루킹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트루킹 논란 이후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 드루킹 논란 등 많은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현 시점입니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고 23일 발표한 조사 전국 2,502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 퍼센트포인트 성연령치와 가중치가 적용되고 응답률 4.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이 잘한다는 긍정평가 67.9%, 잘못한다는 부정평가 27.8%로 나타났습니다. 네. 트루킹 논란을 비롯해서 그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그 중도 하차 등 여러 가지 그 악재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상승했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이슈가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작은 이슈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더 큰 이슈에 영향을 받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로 보여집니다. 네. 이 드루킹 이 논란, 또 금융감독원장 인사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바로 코앞에 다가있는 이 국제적인 이벤트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특히 핵심 지지층이 대통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은 호남에서 90%에 육박합니다. 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이 한때 불안정했던 20대의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이 대구 경북과 60세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편이지만 같은 영남권인 PK 지역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60%를 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각 당 그 광역 후보들 거의 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진표가 그 짜이고 있는데 각 후보들의 그 기초 체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각 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 각 당은 대부분 광역단체장 후보는 결정된 상태인데요. 이 정당 지지율을 각 정당마다 이 투표율 직전까지는 더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3.1%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이 22%로 나왔는데요. 이 같은 조사 기간에서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 바른미래당 5.8%, 정의당 3.9%, 민주평화당 3.3%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별로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령별로 살펴볼까요? 20대에서 50대까지는 민주당, 60세 이상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팽팽한 이 접전을 펼치는 지지율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드루킹 그 댓글 조작 논란, 이게 정당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다 반영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드루킹 논란은 마저도 논란입니다. 이 아직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드루킹 논란처럼 단번에 규명되지 않는 이른바 복잡합니다. 서유기도 등장하고 있고요. 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도 등장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야 좀 더 예측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현 시점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는 보여지는데요. 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다면 30, 40대가 흔들렸을 텐데 이 30, 40 세대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에서도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이번 조사에서 이 30대와 4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60%를 넘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지율은 70%대 중반까지나 나왔습니다. 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이 5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네. 아직까지 현 시점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드루킹 의혹 논란이 다른 민주당 인사로까지 번지게 되면 영향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 드루킹 논란은 이 경남 도지사 선거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좀 관심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지사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 이 지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바로 김경수 의원인데요. 네. 경남 지역에서는 바로 김 대결입니다. 이 김경수 의원과 김태호 전 지사 만만치 않은 두 인물이 격돌하는 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인물 모두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후보 간의 이 격차도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만큼 부동층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드루킹 의혹 논란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드루킹 의혹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이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되겠다. 이 야3당은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이 우리 국민들 사실상 댓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이 하나 네. 이슈가 끝나고 나면 다른 이슈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이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야권은 이 검찰
경찰 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지난 20일 실시하고 23일 발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0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2%. 그 외 조사 개요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할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가 52.4%, 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된다가 38.1%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현재 그 정치권 상황을 봤을 때 이 드루킹 논란에 대한 특검 공방 쉽게 좀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특검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철저한 수사,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10명 중 약 7명이 검찰 수사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당의 입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7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정의당 지지층은 특검 도입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네. 야 3당은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인데요. 이 청와대가 수용할지 여부가 이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국내 여론을 다스려야 하는 대통령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이 반응들은 여론들은 이 지지층 성향에 따라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확연하게 지금 구분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 드루킹 논란이 어떤 영향으로 번지게 될지 그리고 지방선거에 얼마만큼이나 영향을 줄지가 많은 궁금증일 텐데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5월 중순까지 이 논란이 계속 간다면 지방선거와 맞물려 파장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이슈를 이야기할 때 우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확장될 것인가,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결정력은 얼마만큼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슈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데 바로 확장성입니다. 드루킹은 매우 높습니다. 흥미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드루킹 뭐냐, 또 서유기 뭐냐, 매크로 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방향이 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인데요. 빅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를 통해 분석하면 이슈의 방향은 여당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으로 김경수, 민주당, 네이버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결정력입니다. 네. 후보에서도 골 결정력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지방선거 후보 선택 기준이 드루킹 논란이 전적으로 작동할지는 아직까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 배정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아침은 밤이라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의 한 사람이죠. 아이스킬로스의 말입니다. 인생은 과거에서 얻은 지혜로 새로운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하죠. 지난날 또는 바로 그 어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멋진 오늘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